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거니의 29살의 시어너 챕터 7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루프 중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뭐 컨트롤 플로우, 브레이크나 컨티뉴에 대해서 알아봤죠. 이번 영상에서는 시어너의 꽃까지는 아니고 시어너의 줄기세포, 어레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영상 끝에는 캐릭터의 어레이 형식, 스트링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바로 가시죠. 렛츠고! 일단 데브C에서 빈 파일 하나 열었습니다. 어레이라, 어레이, 혹은 어레이. 어레이는 이 프로그래밍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앱니다. 이제부터 조금은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레이가 뭐하는 앤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텐데, 어레이가 무엇일까요? 를 알아보기 전에 일단 어레이가 왜 필요한지 한번 알아볼게요. 저희가 변수를 선언을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인티저면 인티저, 뭐 캐릭터면 캐릭터, 뭐 소수점이 필요하면은 뭐 플롯의 데이터 타입을 이렇게 만들죠. 근데 이제 어느정도 프로그램의 규모가 있다 싶으면은 뭐 이런 변수들이 엄청 많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한 반에 40명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40명에 대해서 이 인티저 정수 타입으로 무언가를 저장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1번부터 40번까지 뭐 예를 들어서 인트 A1, A2 뭐 쭉쭉쭉 해가지고 인트 뭐 A40개 뭐 이렇게 변수를 40개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있는 거죠. 근데 변수를 이렇게 많이 선언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뭐죠? 제일 큰 문제는 아무래도 못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못생기게 말고 같은 데이터 타입의 변수들을 뭐 거의 줄줄이 소세지 맨치로 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40개의 인티저를 단 한 줄에 선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어레이입니다. 와, 너무 간편하다. 그래서 이 어레이라는 애를 제가 감히 한 문장으로 정리를 간단히 해보자면은 같은 데이터 타입을 가진 다수의 변수들을 하나의 변수만으로 저장할 수 있게, 하나의 변수만으로 저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자료구조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같은 데이터 타입 다수를 하나의 변수만으로 만들게 도와주는 자료구조. 시어너에서 이렇게 변수를 선언을 한다는 거는 컴퓨터한테 야, 나 이거 쓸 거니까 이 메모리에 공간을 할당 좀 해줘 라고 한다면은, 어레이는 40개의 인티저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시퀀셜하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주르륵 공간을 할당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야, 이렇게 설명으로만 들으니까 이게 어레이라는 게 뭔가 그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고. 그러죠? 그러면은 어레이를 한번 실제로 사용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천천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인티저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인티저 이제 A에다가 이렇게 값을 넣어가지고 인티저의 값이 잘 들어갔나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D는 뭐 A를 한번 프린트를 해보면은 오! 잘 들어갔어요. 근데 저희는 A라는 변수에 5도 있고 6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은 뭐 덮어 씌워지겠죠. 이때 어레이를 써야 합니다. 이 인티저 A를 어떻게 어레이 형식으로 선언을 하냐 한다면은, 만약 제가 10개를 쓰고 싶어요. 그러면은 A 대괄호를 쓰고 10. 내가 이 A라는 인티저 타입의 변수를 만들면서 이 대괄호 안에 10이라고 한다면은 이 인티저를 10개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한 번에 할당을 받는 거죠. 근데 여기 괄호 사이에는 이 콘스턴트라고 하는 온전한 숫자를 집어넣는 게 일반적이에요. 뭐 애매하게 뭐 여기다가 뭐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뭐 n 같은 변수를 넣는다는 거는 일반적이지가 않다는 거죠. 물론 이게 금지된 거는 아니에요. 99년도부터 이제 C 스탠다드에서는 뭐 안에 변수가 들어가는 거를 허용한다고는 했지만은 또 컴파일러마다 또 이걸 허용해주는지는 각각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일단 변수를 쓰지 말고 이렇게 확실하게 숫자를 쓰는 게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0개의 인티저 사이즈를 가지는 어레이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A가 메모리 상에서 얼마만큼의 크기를 차지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면은 sizeof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됩니다. 어? 건희님, 저희는 sizeof를 만든 적이 없는데요? 이 sizeof도 이 stdio 라이브러리에 포함된 함수입니다. 저희는 그냥 쓰기만 하면 돼요. 이 괄호 사이에 이제 아무거나 입력을 해도 이게 사이즈가 몇인지 측정을 해서 알려주는 함수입니다. 한번 인티저 하나의 크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인티저 b라는 걸 만들었죠. sizeof b 이렇게 하면은 b의 사이즈가 나오겠죠. 이거를 저희는 이 printf, 이 sizeof 함수는 인티저 타입을 리턴을 합니다. 그래서 인티저 타입이니까 d를 쓰고 뭐 size is 이거 이렇게 하면은 예쁘게 사이즈가 커맨드 라인에 표시가 되겠죠. 한번 해볼게요. 컴파일 size if 못하네요. 4래요. 맞아요. 인티저 하나의 사이즈는 4바이트입니다. 그래서 b 하나도
4바이트라고 표시가 됐죠. 2주로 바꾸고 그러면은 A의 사이즈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A는 과연 사이즈가 몇이냐 해본다면은 사이즈가 40이라고 나와요. 맞죠? 인티저를 10개를 주르륵 선언을 했으니까 인티저 4바이트짜리가 10개, 40바이트가 맞죠? 그럼 이 40바이트의 크기가 메모리에 할당된 거를 확인해봤습니다. 건희님, 근데 문제가 저희가 A라는 걸 같이 만들었는데 여기다가 뭐 10개든 뭐 20개든 뭐 1000개든 저장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실 텐데 한번 그림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또 오랜만에 또 그림판 나옵니다. 여기다가 array라고 멋있게 한번 적어주고요. 저희는 A라는 array를 만들었고요. A는 10개의 인티저 사이즈가 있죠. 그러면은 메모리 상에서는 어떻게 보이냐면은 이렇게 쫙 어레이를 딱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아니다, 예쁘게 이걸로 합시다. 아, 반듯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10개의 공간이 생긴 거죠. 오랜만에 선 그릴라니까 좀 삐뚤빼뚤하네요. 아무튼 이렇게 10개가 만들어졌어요. 차례대로 인덱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0, 1, 2, 3, 4, 5, 6, 7, 8, 9라는 인덱스. 뭐 9까지지만 0부터 시작했으니까 10개가 있는 거죠. 얘네들은 이렇게 각각의 인덱스를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만약 여기 접근하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는 A의 다섯 번째, 4번 인덱스, 여기는 8번 인덱스, 이렇게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인티저가 10개가 들어갈 수 있는 어레이를 저희가 같이 만들었으니까 값을 한번 같이 할당을 해줘 볼게요. 이 어레이에다가 이제 순서대로 1, 2, 3, 4 이런 숫자를 쭉쭉쭉쭉 한번 넣어볼게요. 코딩을 한번 해보죠. 여기에 이제 10이 오겠죠. 코딩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A라는 어레이를 만들었으니까 A의 0은 1, A의 1은 2, A의 2는 3, 3번 인덱스에는 4, 뭐 이렇게 쭉쭉쭉쭉 선언을 하게 될 텐데, 야, 저희가 이 40개의 인티저를 이렇게 한 번에 만들기 싫어가지고 이 어레이라는 이렇게 하기 싫어가지고 저희가 어레이를 쓰는 건데 이렇게 할당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이거 쓰겠습니까? 못 쓰죠. 이렇게 반복적인 일을 손으로 코딩을 한다는 거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떡해요? 루프를 돌리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패턴을 한번 잘 살펴봅시다. 패턴이 있나요? 패턴이 있죠. 여기서는 이 괄호 안에 들어가는 거는 0부터 9까지 순차적으로 가고요. 여기서는 1부터 10까지 순차적으로 갑니다. 맞죠? 그러면은 저희는 패턴을 찾았으니까 루프로 간단하게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여기 인티저 i를 만들어 주고 10번을 돌아야 된다는 걸 아니까 for 루프가 조금 더 그럴듯 하겠죠? i는 0부터 시작하고 i는 10번을 돌아야 돼. i는 플러스 플러스를 먹고 루프를 한번 돌려봅시다. 이 패턴을 찾으면 되는데 저희는 패턴을 찾았죠. a는 0부터 9까지 올라가는데 i가 0부터 9까지 올라가게 저희는 설정을 해놨죠. 그러면 a의 i는 1부터 10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i는 0부터 시작하니까 i에 플러스 1을 하면은 0번째 아이터레이션에서는 0번 인덱스에 1이 들어가고 1번 아이터레이션에서는 a1에 2가 들어가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이 루프면은 충분한 것 같아요. 한번 컴파일해서 잘 들어갔나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지우고 이 루프에서 이제 기본값 설정을 한 다음에 다음 루프에서는 어레이 값 프린트를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10번 돌아가고요. 프린트 f a의 몇 번째 인덱스는 이거다. 인덱스를 나타내야 되니까 i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값은 a의 i라고 하면은 a의 0부터 a의 9까지의 값을 프린트를 할 수 있겠죠. 한번 프린트를 해볼게요. 컴파일 봅시다. a의 0엔 1이 들어갔고요. a의 1은 2가 들어갔고요. a의 2가 저희가 원하는 대로 잘 들어간 것 같아요. 그죠? a의 9 마지막 인덱스는 10이 들어갔고요. 이건 뭐야? 그래서 저희가 한 거를 간단히 살펴보자면은 인티저 타입에 사이즈 10의 어레이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a의 0부터 9까지 인덱스가 자라락 이렇게 선언이 되겠죠. 그 다음에 a의 0부터 10 전 a의 9번 인덱스까지 0부터 9까지인데 플러스 1이니까 1부터 10까지가 되겠죠. 0번에 1 넣고 1번에 2 넣고 이렇게 여기서 주르륵 값을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값을 다 넣은 다음에 이제 안에 잘 들어갔나 한번 프린트를 해보는 거죠. 10번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0부터 10까지 10번 돌렸어요. 그래서 몇 번째 인덱스에는 실제 값이 몇이 들어있냐를 확인해보니까 1부터 10까지 잘 들어간 걸 같이 확인을 했죠. 이게 바로 어레이입니다. 아주 편리하죠. 이 인덱스만 잘 관리를 하면은 아주 많은 수의 그 변수들을 한 번에 선언을 하고 루프를 이용해서 편하게 잘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렇게 루프 말고 이 어레이의 초이값을 설정해주는 잡기술들도 몇 개 있죠.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잡기술 소개. 뭐 예를 들어서 AA를 만들 때 10개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서 만들자마자 뭐 1, 2, 3, 4, 5, 6, 7, 8, 9 뭐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10까지겠죠.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한번 프린트를 한번 해볼게요. 얘가 이제 값을 프린트를 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A의 값 프린트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만들어도 잘 들어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초기값을 넣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만들자마자 0으로 다 초기화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AA10에다가 0, 이렇게 만들면은 만들자마자 0으로 초기화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뭐 잡기술이죠.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넣으면은 과연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야, 아무것도 안 넣으니까 뭐 별 이상한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간단한 실습으로 어레이 인티저 10개를 보관하는 인티저를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아무렇게나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멸. 이렇게 10개를 만들고 얘네의 평균값을 한번 구해보고 싶어요. 어떻게 할까요? 한번 얘네들의 평균값을 구해가지고 프린트하는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 거예요. 만약 혼자 이거 나도 가능할 것 같은데? 하시면은 여기서 일시중지를 누르시고 한번 해보시면 되시고요. 저는 바로 여러분과 함께 평균값을 한번 구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평균이라는 변수 하나를 만들어야겠죠. 변수는 소수점까지 나타내면 좋으니까 이 float 타입으로 avg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는 이제 나중에 평균값이 저장이 될 겁니다. 이 평균값을 구한다는 것은 얘네들은 다 더해가지고 얘의 숫자대로 나누면 되는 거죠. 얘네들을 다 더해서 평균값을 내야 돼요. 그러면 AVG를 만들어 놨으니까 AVG는 A의 첫 번째도 더하고 A의 두 번째도 더하고 A의 뭐 세 번째도 더하고 이렇게 다 더해가지고 얘네 숫자만큼 나누면은 평균값이 나오지 않겠냐 하시는 분들 계실텐데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 쳐가지고는 뭐 되겠어요? 안되죠. 만약 이 어레이가 100개라면 어떻게 할거예요? 다 칠 수가 없잖아요. 이거 치다보면은 야 내가 이러려고 내가 프로그래밍 지금 배웠나 싶기도 하죠. 이러다가 적외감이 들 수가 있으니까 좀 더 현명한 방법으로 이 반복문을 써가지고 좀 더 멋있게 한번 구해볼게요. 루프를 돕니다. 루프를 10번을 돌아야겠죠. 왜냐면 안에 엘리멘트가 10개 있으니까 10번을 돌아야 되고요. 루프를 돌면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은 한 인덱스마다 돌아다니면서 AVG에 다 더한 다음에 나누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AVG는 AVG가 현재 가지고 있는 값 더하기 를 하려면은 일단 0으로 초기화를 해줘야겠죠. 0으로 일단 초기화를 한 다음에 AVG가 현재 갖고 있는 값 더하기 A의 인덱스를 더해라 라고 한다면은 이게 0부터 9번 인덱스까지 쭉쭉 돌면서 모든 값을 AVG 현재 값에 더해가지고 AVG에 저장을 하겠죠. 그러면 전체가 더한 값이 나옵니다.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printf float이니까 total is 친 다음에 float이니까 f를 친 다음에 AVG를 한번 프린트를 해볼게요. 뉴라인 만들고 한번 더 더해서 값을 한번 확인해보는 거죠. 뭐야, A가 있다네요. A가 이미 있다네요. 몰랐네. 고맙습니다. 컴파일 한번 해볼게요. 다 더한 값이 나왔어요. 토탈은 83이래요. 근데 저희가 원하는 것은 총합이 아니죠. 저희는 평균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은 총합을 잘 구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루프가 끝나면은 AVG는 AVG 나누기 10을 하면은 평균값이 나오겠죠. 근데 저희가 배운 걸 또 써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AVG는 AVG의 현재 값에다가 A의 I를 더한다. 이거를 조금 더 멋있게 하려면은 AG 플러스는 하면은 AG 현재 값 플러스 AI로 멋있게 할 수가 있겠죠. 얘도 AVG는 AVG의 현재 값 나누기 10 하면은 여기다가 나누기는 하면은 자동으로 10으로 현재 값에다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평균 토탈이 아니죠. 이제 average는 한번 값을 계산해 볼게요. 컴파일. 평균 값은 8.3입니다 라고 잘 평균을 구했죠. 어레이 편리하죠. 어렵지 않아요. 그죠? 평균 값이 잘 나왔습니다. 근데 어레이를 사용하면서 저희가 진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아주 빈번하게 발생되는 아주 안 좋은 안타까운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인티저 타입의 어레이 5개를 저장할 수가 있죠. 이런 어레이를 한번 만들어 봤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어레이 사이즈 5의 어레이가 이제 생성이 된 건데 하나 더 지워야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사이즈 5의 어레이가 생성이 된 거죠. 근데 저희가 루프의 범위나 횟수를 실수해가지고 인덱스 다섯 번째 인덱스 이 부분이죠. 여기에 접근을 했어요. 저희가 선언한 다섯 개보다 더 멀리 간 거죠. 이 인덱스 번호는 5번이지만은 여섯 번째 인덱스니까요. 야, 내가 쓰겠다고 선언하지 않은 메모리를 접근을 하고 변조를 한다라. 이것은 C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버퍼 오버플로우라고 들어보셨죠? 자칫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막 선언한 것보다 더 쓰려고 하고 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아주 치명적일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레이는 인티저뿐만이 아니라 뭐 플로우시나 뭐 이렇게 다른 데이터 타입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어레이를 만들어서 여러 개를 한 번에 할당을 받아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이 잡기술 좀 지우고
근데 그게 있어요. 이 캐릭터 데이터 타입이라는 것은 알파벳 하나를 저장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요즘 세상에 누가 알파벳 한 개를 저장해가지고 큰 의미를 얻을 수가 있겠어요? 문장으로 저장하는 경우가 훨씬 많겠죠. 그때는 이 캐릭터 어레이 타입을 사용을 하는 거죠. 이거를 스트링 형식이라고 합니다. 스트링이라는 거죠. 이 문자열 어레이를 가지는 한 문장 혹은 단어를 저장하는 형식인 거죠. 이 스트링 형식 캐릭터 어레이에 대해서는 포인터에 대해서 알아보고 더욱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 텐데, 이 스트링에 대해 잠깐만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문자열이죠. 캐릭터 데이터 타입의 어레이예요. 단어 문장을 만들 때 이렇게 어레이를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사이즈 5의 캐릭터 어레이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걸 이제 그림판에서 한번 살펴본다면은 이 캐릭터 다섯 개를 보관할 수 있는 A라는 어레이는 뭐 이렇게 생겼겠죠. 이제 여기 인티저는 못 들어가고 이제 알파벳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여기다가 건이라는 G-U-N-N-Y 라는 문자를 저장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선언을 할 때 얘를 만들 때 G-U-N-N-Y 뭐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근데 저희는 여기서 최고로 주의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 캐릭터 어레이를 사용해서 문자열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반드시 컴파일러에게 아 여기가 문자의 끝이다 라고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여기가 이제 단어 혹은 문장의 끝이다 라고 한다면은 이 표시를 맨 끝에 이렇게 붙여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다가 문자열 하나를 추가를 해가지고 아 마지막에는 이 역슬래시 빵 얘가 나오면은 아 여기가 캐릭터 어레이의 끝이구나 라고 컴파일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서로 간의 약속인 거죠. 그러려면은 이게 사이즈가 하나가 더 늘어나야 되는 거죠. 그림판에서 보시게 된다면은 이게 끝이 아니라 여기다가 이 표시를 넣어줘야 돼요. 이 표시는 null terminator라고 합니다. NULL 터미네이터라는 표시예요. 이 캐릭터 어레이 끝에 붙이는 아 여기가 끝이다 라고 알려주는 곳이죠. 이것도 뭐 이렇게 어레이 하나 플러스를 했으니까 5번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다섯 개의 글자를 표시할 때는 여섯 개를 선언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러면 잘 들어갔나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널 터미네이터 한번 넣어줬으니까 한번 프린트를 해볼게요. 다 지우고 여기에 이제 GUNNY가 잘 들어갔나 저희는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건데, 캐릭터 어레이 타입은 여기다가 뭘 써야 될까요? 캐릭터 어레이 타입은 S를 쓰시면 됩니다. 스트링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우리는 스트링을 프린트를 할 거야. 어떤 스트링이냐면은 C야. 한번 컴파일을 해볼게요. 컴파일. 그러면은 GUNNY 마지막 이 0을 붙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널 터미네이터이기 때문에 프린트가 안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트링을 좀 더 쉽게 선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트키를 쓰는 거죠. 코멘트 아웃 시키고 예를 들어가지고 6개의 사이즈를 담고 있는 스트링 어레이 위랑 똑같죠. 이렇게 똑같은 스트링을 만들 건데 여기다가 싱글 코테이션이 아닌 더블 코테이션으로 건의를 쓴다면은 이 컴파일러가 미래에 알아서 아 이게 더블 코테이션 전에 이 표시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도 건이란 글자가 잘 들어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편리하죠? 치트키입니다. 아 근데 나는 이것도 너무 복잡하다, 나는 이 문자열이 얼마나 길지도 모른다 하시는 분들 계실텐데 더 강력한 치트키 하나 가져왔는데요. 얘도 코멘트 아웃을 시키고 얘보다 좀 더 간편하게 야 나는 이 문자가 얼마나 길지 모르겠다 하면은 여기를 비워두셔도 됩니다. 크기를 이제 아몰랑으로 지정을 하는 거고요. 단일 코테이션이 아닌 더블 코테이션으로 건의를 쓴다면은 얘가 알아서 아 다섯 글자구나, 여기다가 이제 이거 널 터미네이터까지 포함을 해서 여섯 글자구나 해가지고 크기도 알아서 지정을 해줍니다.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C를 한번 프린트를 해보는 겁니다. 잘 들어갔죠? 치트키예요. 그래서 캐릭터 어레이를 선언하는 방법은 사실 방법은 더 많지만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개가 쓰인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씩 지정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더블 코테이션으로 널 터미네이터는 알아서 달아줘라 라고 한다는 거나 아니면 사이즈도 넣지 않고 이렇게 그냥 더블 코테이션으로 건의를 써줄 수도 있다는 거죠. 한번 얘네들의 사이즈를 각각 프린트를 해볼게요. 얘는 A고 B고 C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뭐 A 사이즈는 D 이렇게 세 개를 만든 다음에 A 사이즈, B 사이즈, C 사이즈 한 다음에 사이즈 오브 A 그리고 사이즈 오브 B 사이즈 오브 C 이렇게 한번 해 컴파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컴파일. 사이즈가 6으로 지정된 애도 사이즈는 6 6바이트라는 거죠. 캐릭터는 하나당 1바이트니까요 이 두 번째 것도 6, 이 세 번째 거 사이즈를 기입하지 않았는데도 GUNNY 다섯 글자와 이제 널 터미네이터까지 포함한 6개 6 3개 사이즈가 똑같죠. 어느 방법으로 선언을 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치트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편안함에 젖어가지고 아 스트링이 끝날 때는 이렇게 널 터미네이터가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잊어버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그 학교 선생님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그 진부한 표현 있죠. 마
애인 다루듯이 다뤄라. 응? 여기서 이제 널 터미네이터도 애인 다루듯이 소중하게 다뤄줘야 합니다. 아셨죠? 그럼 여기까지 이 캐릭터 데이터 타입의 어레이 스트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레이라는 챕터를 끝내기 전에 보너스로 하나 더 설명을 드릴 게 있다면은, 처음 C 언어를 배우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까 간단히 언급만 하고 나중에 더욱 자세히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할 텐데, 저희가 이제 이 어레이라는 자료 구조에 대해서 한번 배웠잖아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만 돌아가지 않습니다. 묻고 더블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블 어레이, 2D 어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림판을 다시 꺼내 보자면은 이거를 이제 1D 어레이라고 한다는 거죠. 원 디렉션 어레이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묻고 더블로 간다고 한다면은 이게 A라고 한번 해보고요. 이런 2D 어레이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어? 어레이가 연속 두 개가 있네? 어? 건희님 그러면 이거 뭐 A1은 2, A2는 2, 뭐 이렇게 하면은 두 개짜리 어레이가 두 개 이렇게 나오니까 이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근데 C 언어에서는 2D 어레이를 지원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어서 A를 선언을 할 때 여기다가 대괄호를 하나 더 붙여가지고 2, 뭐 이런 식으로, 이 5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2-2 이런 2D 어레이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밑에 아래처럼 이렇게 2D 방식으로 어레이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인덱스는 00, 01, 어 여기도 0이네. 이게 1이죠. 0-0, 0-1, 1-0, 1-1 이런 인덱스를 가지고 있는 2D 어레이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2D 어레이가 있으면은 또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3D 어레이도 있겠죠. 야 근데 이게 3D 어레이는 저도 이게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림을 그리려면 이거 좀 스킬이 필요하긴 한데, 뭐 요런 식으로 어레이가 있다고, 2D 어레이가 있다고 하면은 이제 3D 어레이는 뭐 요런 식으로 이제 어레이가 있는 건데, 야 이거 그리기도 힘드네. 어? 이런 어레이를 쓰는 상황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얘는 3D 어레이입니다. 뭐 이렇게 선언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저는 이 3D 어레이를 아직까지 써본 적은 없어요. 그냥 듣고 아 그런 게 있구나 라고 그냥 넘겨버렸던 거죠. 이 어레이와 관련해가지고 조금 더 복잡한 내용들은 나중에 포인터를 배운 다음에 본격적으로 같이 재밌게 놀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어레이가 뭔지, 왜 필요한지, 어떻게 선언하는지, 어떻게 데이터에 접근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함수, 펑션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